도적 한번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첫 시작을 제가 도적을 했거든요. 자, 덥석 턱 등껍질 투사. 이거 별로죠. 옆에 있는 애가 맞으면 얘가 반격은 안 하잖아, 그치? 맞기만 하죠. 그죠? 맞기만 하잖아. 걔 그 볼풀 엠실드처럼. 외불리 3호사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컨셉 덱에서 해야 되는 덱인 것 같고. 묘실도 골군. 아, 광역기를 혼자 맞아줘. 아, 요즘에 생성댐이 많아가지고 아기의 일격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뭐 그게 좋다며. 벨루가 좋다며. 마테오 꼬바치지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머쓰기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크문 토끼 하나 가겠습니다. 도적은 광전사가 갈게요. 썩은 사과 나오면 좋죠. 뭐 미라골렘 요거 좋더라. 아, 근데 요거 너무 좋네요. 오삼. 근데 진짜 그 뽑기 기계가 사기라는 뜻이야 이게 진짜. 이거 사기라고? 속공 하나 있으면 좋지 않아요? 하이오한이긴 하지만 6호3? 6호3에 드로우 하나인데? 갖다 박아서 없어진다고 치면은 그니까 연계카드는 뽑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좋아? 속공이 난 좋아 보이는데. 어, 좋다. 250090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르거스 하나 괜찮은 것 같아요. 난 아르거스 아니면 호드인데 나 아르거스 하나. 아르거스가 사기야. 중매 카드. 요것도 중매 카드고 다 좋은데 태엽 드리거인 좋던데. 난 누대기 골렘도 좋아요. 근데 태엽 드리가 난 좋던데. 속공 침투 요원 하나 갈게요. 비밀 하나 제끼고 요거는 2코 있는데 이거 내면은 좀 그렇고. 무겁긴 한데 요거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7코 이상으로 안 봐도 되는 게 7코 지금 이상 3개 있으니까. 2도 좋긴 한데 해적 하나 가죠. 용적? 용적 하나 있네. 나 뒤에 뽑으면 되자. 뒤에 뽑으면 되잖아. 뒤에 뽑으면 돼. 폐보충이 좀 없거든? 뽑아. 요거 하나 가고. 아, 요거 하나 갈까?
일일 사막토끼 한 마리 소환? 두 마리 소환? 아, 버프 되면 좋네. 스톰인데 구데기 같은 거밖에 없냐? 어딨어? 잔상 하나. 이거 너무 좋죠. 이거 하나 가자. 1코 하나. 갈치. 갈치 사기고 요거 사기야. 폐보충 가죠. 교환성. 폐가 빨리 마르겠는데? 보충해주는 게 없는데? 이거 아니면 이건데. 돌? 좋다. 이거 좋던데? 카드 뽑자고? 카드 뽑 카뽑? 농부로 뽑지 뭐. 3코 하시면 됐죠. 요거 좋다. 아, 도적돼지 비밀이 있지. 내가 6코를 잘 안 뽑나봐. 6코가 없네. 사제? 사제 좋아요. 1코 내기가 좋거든요, 사제는. 디란데. 디란데. 뭐 아는다.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여기 용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용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아까 그 속공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 뭐야? 산산툰. 내고 도발. 너무 좋은데? 도발이 많거든 이 덱에. 아르거스도 있고. 이득 교환, 이득 교환, 이득 교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동전 아끼죠. 안 되는 님의 목소리 같은 이야.
버프 걸진 않겠지? 쓰박 새끼. 장현재식 모두 고려하기. 따윤이식 모두 배제하기. 이러면 어떨까? 벨로멜. 아니, 이게 아니야. 뭐? 델롬델? 찾네. 동전 줘야 하잖아. 동전 주고 태워 가자고? 동전 쓰겠지. 민트 초코 소주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견? 발견했어? 실성도 있고 개 같은 거 많거든. 지금 실성 생각해가지고 지금 째는 거 같기도 해요. 그러면 툭 하나 내주면 얜 살죠. 악으로 꽝으로 버텨. 네가 선택한 실성이야. 악으로 꽝으로 버티고 실성 쓰고 쉬고 한 대 더 맞아. 어? 맨 끝에서 나온 거? 불패라. 얘 홀수도 있잖아? 홀수? 홀수 죽이기? 하나 더 안 깔아. 정의를 실현하리라. 선의 신의 권능 인느 동전 한 입. 굿. 속공.
씨발 존나 못해 진짜. 다 비벼졌네. 얘가 살아남았으면 아, 근데 얘가 도발해가지고 얘를 낼 수가 없었어. 거기서 신폭 개같아. 나 조각 채워야 너왜 끌테니? 잘해봐요! 개체수 많이 내. 지나가려면 아파야 되고 자기한테 힐 못하고. 씨바 때려쳐. 야, 거의 다 왔는데. 한중 먹고 이릉 대전에서 다 말아먹은 유비의 심정 이럴까? 거의 다 왔는데. 씨발 줄어들어가지고 안되네. 이거 나가자. 나가서 이거 하나 잡자. 생각해보자. 왜냐면 얘는 죽어버리고. 아 이거 잡고 살릴까? 드로 지금 볼 필요는 없어. 어차피 못 내잖아. 이거 이득 봐야 돼. 어차피 벨로가 비슷하거든. 내가 힐만 안 하면 벨로가 비슷해. 뭐 도발 나와가지고 뭐 전체 6킬 하거나 뭐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세 장인데 어떻게 나와. 여기선 백상현식 모두 배제하기. 정리 안 해? 야 미쳤냐 너? 어? 야 나대지 마라. 정의를 실현하리라. 정의를 실현하리라. 나대지 마라.
닭금 토끼. 아. 아, 다크문 토끼 나왔으면 다 비비었는데, 진짜로. 그지? 하, 진짜 존내 못해. 아, 씨. 마예브! 그 상대는! 말퓨리온! 이게. 해부충이나 또로우가 있어야 돼. 발견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원활하게 굴러가요. 요즘 덱은 다 사기를 쳐가지고. 상황 봐서 두 개가 나갈 수도 있고 기다렸다 하나 나갈 수도 있어요. 아카리엘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얘가 템포를 잡아야 되는데 적고 고효율에 그게 안 나왔어. 뭐였냐? 어? 자,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3,4가 나가겠지. 요거가 나가야죠. 강한 거. 누구도 무덤에서 벗어날 순 없다. 한번 꿨죠? 얘가 한번 꽐어 보니까. 트위치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드루야! 그러지 말자! 해봤자 3-2-3-2. 오케이. 오케이. 그러지 말자! 어? 지나가? 어? 요 놈 봐. 아르거스하고 농부하자. 야수자. 정의를 실현하리라. 내놔. 이걸 얘가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다 박아야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지금 불드 빨리 결정해야 한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연상. 무럭무럭 자라리라. 내가 하나를 정리했다면? 근데 그 정리는 아니야, 솔직히. 정리하는 건 아니야. 링간적으로. 그 6은 명치 갔어야 돼.
도발 있고 다음에 미라골렘 나오면 드루도 얼얼 해줄 것 같은데? 얘가 5코 카드, 4코에 아르거스 1-1 붙여주는 거 이 정도는 생각해놔야겠다. 뭘 도와드릴까요? 뭐 먹었냐? 잡아줘야겠지? 은행원이요? 좋죠. 개사기죠. 지금 이거 나가자. 이거 나가지 말고. 너 휘둘 없지? 어? 이걸 낸다는 건 하수인 좀 부담 덜한 거 내고 싶다 이거죠? 도발 도발 소방님을 아련하러 오셨습니까? 어? 그냥 내? 뭐지? 착각했나? 자꾸 이득기와 각을 주죠? 이딴 덱에 지는 건 뭐야? 하고 채팅 보면은 어김없이 2번 지금. 야, 진짜 역하다 역해. 그 전에 썼던 채팅 보면은 사제가 정리기가 없다고 막 하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다급하게 내가 거의 한 발짝만 다가가면 원피스를 얻을 상황이 되니까 다급하게. 1-1 이로써 어? 똑같다. 응? 주거니 받거니 했다. 돌크리트 한 대 치고 나 한 대 맞고 1-1 오케이. 틸 한 대. 씨바 이거 넌 나오는 족족 정리야. 알았어? 틸 한 대. 제게 힘을 주소서.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좋은데? 농부 시작 핸드가 이거 완전 섹스인데요? 농부 내고 깊은 굴 기술자 되고 요거 한번 섞어주고 좋습니다. 1-2-4 1-2-4 동전 쓰고 내고 또 동전 받아가지고 페이백 받고. 야 이거는 뭐 돌크리트 여러분들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죠. 아 느낌 있잖아 이거. 응? 거기다 사제? 정리할 수 없어. 여기서 너 2코에 낼 거 없다? 넌 뒤지는 거야 넌 진짜로. 넌 뒤진다. 쉬겠구만. 어.
이거 유도 유도 그러죠. 힐 유도 힐 유도 힐 유도 때리고 힐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용이 두 장 있는데 아, 생성한 것도 있네. 생성한 것도 있는데. 좋아요. 속공으로 해잡아. 속공으로 해잡아. 이보다 더 재단스러울 수 없어. 얘 잡을 수 있을 때 잡을 게 좋을 것 같아. 동전 도발 세우면 좀 짜증나지니까 지금 잡을 수 있을 때 요거랑 같이 잡자. 5코일 때 아끼면은 이것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 다음에 요거 내라고? 그 너무 안 이쁜데? 여기가 제자리구나. 그냥 요거만 내기? 빨리 결정해야 한다. 그럼 이기 들어가잖아. 네? 러디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실성각이었네. 심폭의 실성각이네. 실수로군요. 엘룬의 뜻은 무엇일까? 나 하수인만 낼 거야. 광역하지 마. 그럼 너 하수인은 너 그 마법 쓴다? 나도 쓴다. 너 마법 쓰면 나도 쓸 거야. 너만 마법 있는 줄 알아? 나 많다. 없어? 없으면 하수인 깔어.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면 어떨까? 어깔! 어깔 어깔! 이건 좋아. 자꾸 힐해! 갈 길 먼데 이 친구. 답답한 친구야. 고맙다. 그리고 여기서 뭐하냐? 잡아야죠. 잃고? 낼 수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건 내도 의미가 없어. 아. 아, 그거 안 됐구나. 타락 안 했구나. 근데 지금 7코 나가면 뭐 없나? 태엽이요? 나갈 수 있어. 막 폐보충 할 수 있어. 명예가 나를 이끌이라.
하나 더 내자. 지금 내가 할 게 아니면 이거 낼 거거든. 이거 낼 거니까 그냥 얘 죽었다. 아 어차피 이거였구나. 그렇다면은 아까 깔았어야죠. 바보같이 했죠. 왜냐면 얘가 죽을 수도 있고 얘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얘가 죽으면은 손해, 얘가 죽으면 어차피 칼 차야 돼. 그럼 얘가 죽어야 되는데 3분의 1 확률로 죽어야지 내가 이득이야. 그러니까 깔고 했어야지. 무친 고양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꾸 찾아 계열밖에. 다음에 그 얘 그거 있거든? 침묵시켜서 다 죽여버리기? 다음에 이거 잔상으로 다 보죠. 마젠텔 수금통 제사님 비트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났군요. 그대가 뭐야 이거 어디갔어? 되게 못한다. 아 음모론 월드컵 만드신 분 아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셔서 재밌게 월드컵 했습니다. 마이앱 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은 추구하기. 똥퓨리온 개 조패하겠다 진짜. 나 하수인밖에 없어가지고 탈선한 열차 진짜 제대로 탈선할 수 있거든. 아 이거 좋더라. 이거 좋아. 이거 확실히 좋아. 속공에다 속공 이사에다가 미친 것 같아 카드가. 그래요.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은근 사기 아니야. 대놓고 사기. 똥 필요면 빨리 내. 다 찢어 갈겨버리라니까. 요걸 내는 방법이 있고 칼을 차고 요걸 까는 방법인데 봐봐. 2, 4, 1이 남아. 근데 이걸 차면은 손해잖아. 그러니까 칼을 차고 이게 낫지. 정말 관대하시군요. 정의를 실현하리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이 잡고 나 칼 다시 차고 뭐 이 정도? 아 이거 미친놈이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개터져. 와 이거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 깔자. 이거 하나 교환해주자. 근데 속공이 바뀌면 싫은데. 칼 차는 건 진짜 별로야. 오케이, 오케이. 칼 차는 건 별로야. 칼 있는데 굳이 왜 차가지고. 최대 공격력 4를 만들어줘야지. 그게 중요하지. 6호가 없거든? 필수적으로 칼을 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밸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이제 5호 툭툭 내면은 좀 힘들어. 가운데 까는 거는 토끼! 토끼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가운데 깔긴 해야 돼. 토끼 그거랑 그 다크문 돌아가는 거. 다크문 돌아가는 거 있어. 그거랑 법사나 이런 거는 이제 뭐 별불꽃 뭐 이런 것도 있고. 뚜루는 딱히 경계할 건 없어. 공용 카드로 그 두 개 정도만 생각하면. 아 그러니까 하면서 자주 보이는 카드들 있어요. 똥 필요한 뭐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럼 나가. 남의 시간 뺏지 말고. 난 갈 길이 멀어. 똥 필요나. 똥 필요 하기 싫은가 보네. 그래 가라. 고생했다. 빨리 누구보다 빨리. 이거 안 냈어야 돼. 고수는 이거 안 내요. 이거 생성되는 시간에 쳐. 완전 운으로 한다고요? 저는 지금껏 운으로 했어요. 그럼 그건 실력 아닐까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몇 승 몇 패인지. 애초에 왜 나갔겠어? 조졌으니까 나간 거야. 씨발 어? 개패고 있는데 아까 그 어? 1, 1, 2, 4 막 이런 거 나왔으면 얘 나갔겠어? 밥 먹어라 해도 어? 아 이따가 알아서 먹을게요 하고 하지? 등장 맞아가면서 조졌으니까 어?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자 갈 길이 멀어요. 5승이에요 지금 미션이. 5승 하스스톤 할 때는 제가 도네이션을 살짝 키겠습니다. 엘프의 힘 앞에서 전율하세요.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읽어드리는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읽어드리는 것도. 어? 이 코만 있으면 동동. 잠깐만 이거 뭐야?
동전. 팔참 되잖아. 이 코 칼참 되잖아. 안 나오면 나왔어. 끝났어. 뒤졌어. 이게 섹스죠? 반갑군 친구야. 네? 기분 없다고요? 1코 교환. 이 지금 빡빡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나 동전 쓰고 될 뻔했어. 아, 쓰라손이 쓰라 아 사냥꾼이네. 오카 오카. 오카. 돈의 테스트. 이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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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창맨. 어? 이거 미친 카드 아니야? 선언 펀치 테스트. 아, 나 광포가기 힘들어. 이게 무조건 줘. 아, 오랜만이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골카는 땅이다. 뭔데 얘? 골카를? 금연 중이세요. 아니요, 다시 흡연합니다. 방랑자요, 안녕하세요. 가들 영원히 또 하나. 오늘 잔칫날임. 조심. 칼 차고 장풍을 날릴까? 칼 차고 장풍을 날리고 얘가 얘를 때리게 할까? 그냥 도굴꾼 내라고? 너무 아까운데? 칼 차고 정리가 나. 정의를 실현하리라. 이거를 쏘는 건데 난 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광. 내가 원하는 건 골드라고. 그래야 얘도 교환이 되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천원 펀치 준비되셨습니까?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병 임명 그밥 임명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공 발동 안 돼. 이거 안 돼. 어, 되네? 아, 압살이구나. 하스스톤 하면서 막말하는 친창맨 지네시.
비밀 없애는 게 엄청 많아. 얘가 탈 것을 다 씌울 수가 있어서. 어차피 칼 나 나올 거 없으니까 때릴게. 국왕님을 아련하러 오셨습니까? 이게 댄스 마스터죠. 맞죠? 하하하. 하하하. 실수였네요. 신속하게 끝내드리죠. 방랑자요. 얘 벽 있어요? 생각해. 벽 있어요? 이건 또 뭘까? 내 방패는 아르바스! 체력 이거 하나짜리 되고. 이렇게 하면 형님 정말 위기이신 겁니까? 그래서 돌아오신 겁니까? 별거 없네. 나 조각 채워야 해. 리니지로 호들게 혼난 침착맨. 속죄의 도네이션 오픈. 티수들 기뻐하노서. 그래요. 음악에 몸을 맡기. 빨리 결정해야 한다. 정의를 실현하리라. 신장맨 바보. 후원 감사합니다. 살상 없어졌어. 양꾼 압력판, 쏘고 압력판. 9. 맞습니다. 단일승, 단일승. 너무 쉽죠? 형님 캐마레 금연일을 차도 달아주세요. 마이앱, 그 상대는 제이라. 후회하게 해드리죠.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13. 또 이렇게 가면 별로 안 좋아. 이게 좋아 보이죠? 안 좋아. 구독 감사합니다. 김짱쌤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진 않아. 이게 묘실 도굴꾼이 중간에 있어야지 센덱이야. 이거는 진짜 억으로 미쳤죠? 근데 얘가 지금 나갈 필요가 있나? 다음에 사코가 붙으면? 근데 얘가 어차피 2코 하수인이 나갈 거 아니야. 2나 2, 3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나가는 게 낫지. 아 근데 비밀이 있으니까 이거 될게요. 이게 맞네. 그래요.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내가 쓰면 저거 별로던데. 개꼴 근데 왜 이렇게 개꼴 왜 이렇게 싫지? 어? 뭐. 아니, 이게 아니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얘 지금 동전 안 썼거든? 어쩌죠? 내전장에 비밀 있으면 그거죠. 신상에는 멍게고 해삼이고 말미잘이다. 후원 감사합니다. 뭐야? 두 개 버렸네. 이 코 1 들어도 근데 나쁘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내 거지. 내 비밀만 되는 거지. 시쿠마 아까 이거 냈어야지. 영능 쓰다 이거 밀리는데 너? 카드 이득 교환 계속 하려다 봐. 나 이거 못 봤는데.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일을 실현하리라. 증발 없잖아. 어쩌죠? 어떻게 한다? 자꾸 이거 쓰다가 밀렸어 얘는. 카드만 수집하다가 필드를 수집해야 되는데 카드를 덱을 수집했어. 손패를 수집했어.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얘가 뭐 필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불기둥 5댐이잖아.
지나가야지. 잠깐만. 엉뚱아, 준비됐어? 뚱아, 준비됐어? 여기다 발랐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아, 지금이다. 정의를 실현하리라. 조금만 더. 엉. 그치. 이걸 명치를 쳐서 얘가 때리고 싶으려다가도 싫게 만들어서 여기 치기. 이거를 그냥 치잖아? 그럼 오거가 아, 나 이거 이득교환이 아니잖아. 그래서 칼로 한번 쳐서 아 오거가 아 싫어! 아, 싫어! 그 식빵 떨어질 때 케첩 방향으로 떨어지게 하듯이. 자, 5승 이상 이상입니다. 아직도 교수님 투기장에 5승 미만을 거는 사람이 있다고. 독하다 독해. 그리고 아까 도발을 잘못 걸었어요. 아니지, 도발 잘 걸었지. 오거가 잘못 맞춰 그냥 그대로 직진했을 경우는 칼로 잡아줘야 돼서 잘 잡았지. 도발 잘 잡은 거야. 그냥 이쁘게 교환할 거면은 오른쪽인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7승.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후회하게 해드리죠.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반갑군 친구여. 반가워요. 이게 내가 보니까 동전 쓰고 3코 4코에 이런 묵직이들이 두 개가 나가주는 게 이쁘더라고. 역배하다가 모은 포인트가 후원 감사합니다. 난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역배하세요. 이게 30이 요즘에 없어가지고 얘가 많이 설치는데 4코 하수인이 나가죠. 그럼 까다롭게 하려면 얘가 나가는 게 제일 이뻐. 나 카드니까 주문일 수도 있잖아. 4코 주문 뭐 있지? 근데 얘는 어차피 4코에 바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얘도 이거 한번 정리해야 되고. 그쵸? 이러면 이쁘죠? 진짜 이쁘죠? 야 이제 도발 카드 이제 표시가 나오네? 이게? 옆에 이렇게 라인. 춤춰주겠니? 카드 수집해 벌 받아. 요즘에 카드 수집 너무 잘하는 집 많아서 태엽 드리거인 엄청 설치입니다.
얘 63 아니었어요? 6호 63 아니었어? 아 5호 63이었나? 개사기네. 글쎄요. 이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쿨하게 박으면 돼요. 다음에 사코의 발견 혹은 사코의 칼. 괜찮아? 이거 쳐서 수호물 하나 있으면 빼고, 아 요거로 거울상 하나 빼고 쳐보고 거울상 빼고 하나 나머지 빼자. 13월의 토요일. 자리를 잊으면 안 되지. 아. 아, 그 물딩딩 나오지. 아, 이걸 먼저 봐야지. 이건 또 뭘까? 어, 애시스. 분명 잘 들어맞았었는데. 불기둥 있죠, 어차피. 미안상. 때리고 불기둥 하면은 나 요거. 레오나르도 다빈치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얘가 깔리면 안 좋은 게 하수인을 지우고 속공으로 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때리고 속공 그리고 장풍. 이코 같아 버렸네. 씨. 돌크리트님 1,000원 감사합니다. 서순이니까 서순이 완벽하다는 표현은 자제 좀. 어쩌죠? 이코 탄 거는 얘는 희소식이죠. 그거 왜 뽑을 때 왜 보여주냐면 얘는 보여줘. 복사됐다고. 왜냐면 그냥 아 그냥 어차피 복사될 거만 알려지잖아. 근데 이게 어차피 도발이 돼가지고 생각해보자. 여기에다가 아니면 요거 요거에다가
칼차가? 이렇게 하면 살짝 설렜어 난 뚱땅뚱 땅뚱땅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도 이걸 잡아야 되니까 요거 잡고 아니면 요거 요거 두 개? 교환 너무 안 이쁘죠? 불기둥은 안 썼어요. 노세 한 번 더. 노세 노세. 그리고 요거 잡겠죠? 노세 노세 하고 못 지나가게. 만렙 토끼 내도 하나 사름. 졸였는데? 조금만 더. 가야지 뭐. 왜냐면 이거 두 개를 낼 거면은 어차피 못해. 그럼 이것만 하고 칼 가자고? 그럼 얘가 어차피 죽는데? 그럼 필드 뺏겨. 쏴야 돼. 폐가 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안으로 다 죽일 수 있어 나를. 폐 타는 게 의미가 가끔씩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죠. 때리고 장품. 핸드가 중요한데
아 이거 불나무 우슬사 때문에 내기가 싫은데. 그리고 이게 하수인이 명치를 때릴 수 있는 거 별로 없어. 근데 이게 맞죠? 이거 두 개 내는 게 맞아. 그래야 얘가 이걸로 제거하고 얘가 못 잡아서 내가 때리고 죽이니까. 못 들어 이 도발벽을. 내가 마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엉댕이 미남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예, 나 진우야. 나 이사했는데 왜 집들이 안 오니? 아이고 난, 아이고 난. 아, 케인님 한번 가겠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지형 적용. 야, 조진 것 같죠? 244 나가죠? 철하. 이게 2가 이거 두 개를 잘라줄 수 있는 건데. 만남의 돌까지. 어제 침착맨 봤니? 상대가 무기 차는데 침착맨이 슬라임 내면서 퇴 하더라. 종수 왔니? 투기장 좀 배우고 있니? 우리 날도 형 메뉴 돌아온다는데 화이팅 한 번만 외쳐주세요. 자. 오히려 좋아. 아, 메뉴로 갑니까? 나 어떻게 됐어? 에이씨, 안 좋네. 무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 깔아. 요거 요거 칼? 요거 칼. 근데 도발 하나 깔려있으면 좋거든? 근데 칼이 깔려있으면은 칼이 1이나 2나인데 요게 낫지.
20이냐 10이냐인데 칼하고 이게 낫죠. 잘 나왔고. 지는 거. 찍어. 뭐해 찍어. 이거 찍을까 지금 고민하는 거야? 선 넘지 마라. 동전부터 챙겨라. 이거 찍었다가 다음에 도발 나오면 너 이거 못 찍어. 챙겨갈 수 있어. 챙겨가. 내가 챙겨줄 때. 6호에 뭐가 나가지? 아. 출거래하고. 당장님 국산 게임 도크브 아시나요? 모두가 알았으면 해서 트레일러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도크브? 도크브? 제가 이거 끝나고 기억나면은 보고 아니면 안 보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내 탈 것이 뭐지? 너한테도 뭐야? 하나? 또 너한테도 하나? 어차피 보호막 나오니까 이 첨보 안 되겠지? 응? 뭐 도깨비는 인정이야? 야 도깨비 그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요즘에 나오지 않아요? 아내가 도깨비 할 때 안 본 거야. 그걸 내가 봤거든? 신창맨님,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길래? 안 됩니다. 폭동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 공하? 근데 뭐 계속 반복이 돼? 계속! 좀 내 감성에 좀 약간 오글거리게. 아 내가 무슨 말을. 주말하스 추억이 새록새록 혹시 캠 화면 위에 금연 0일차 한번 적어주시면. 분명 잘 들어맞았었는데. 아 금연 오케이 캔캔캔캔캔캔 딱 맞죠? 오케이 캔캔 잠깐만 터지네? 있어야 재미 없다. 정의를 실현하리라. 잡아놓자. 아 이거 이 욕심에 항상 터져. 어? 이 욕심에 항상 터져요. 여기 막 도발 발라지고 잡아. 7승 미션? 미친 거 아니에요? 어마구나.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놓냐? 하나 쓰면 킬각인데? 아니 다른 짓거리 하겠지. 만약 이게 회복이 붙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7승 하면 히트다이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터지겠죠? 탈 것 붙여도? 중수야. 중수야 맛 좀 봐. 너 아까부터 왔었네? 목표가 고작 5승이니? 이렇게 할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었네. 이 하는 플레이보이 예전에 하던 놈 같은데 이제 얼굴 까고 하는 갑지? 돈 좀 버냐? 그래도 내자. 아 케인님 안녕하세요. 얘가 없으면 안 돼. 얘는 이 덱은 묘실 도굴꾼이 원활하게 나와줘야 돼. 칼차도 아 칼차고 이게 되니까 칼차자. 잡을 수 있어. 복사하는 거 필요한데 필요한데 생각해보자. 근데 이거 일단 이거 씁시다. 아 이거 그냥 까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하리라. 자리를 잊으면 안 되지. 와, 두 개 붙였어? 할 거 다 했네? 지금 요걸 내서 만약에 죽어 그럼 다음에 6호까지 쓸 수 있잖아. 그럼 요거에다 요게 되거든? 근데 요걸 내면은 다음에 5호 때 또 요걸 해야 돼. 그래서 죽더라도 난 이게 나는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자. 고맙다. 유튜브 바풀님 구독 감사합니다. 침량이 12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속공을 쓰면 안 됐었던 것 같아. 어?
지나가? 이거 찌꺼기 잡아야 되거든? 그럼 얘 하나 내주면 좋긴 좋아. 그래서 요거 내고 아니, 요거를 보고 아이씨 저기 빠졌네. 이거 느낌 좋아. 나도 그래. 시장맨님 정도면 어디 가서 6호니까 시장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인가요? 호로록이 3뎀인가?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몇 호죠? 물에 빠뜨려 주마. 4호? 그러면 아, 호로록하고 하나 치고 죽이네. 이거 잡자. 정의를 시작하라. 석자마자 나오네. 이보다 더 재다스러울 수는 없어. 미라를 내면 지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때리고 아 장풍 쏘고 미라 잡고 독성 잡고 미라? 아까 명치 쳤을 때 아 명치 안 쳤지 나 지금은 화염 소음을 일 수 있네. 빨리 결정해야 한다. 기습 참감. 그분의 차디찬 손길을 느껴라. 정의를 시작. 아니 그 다음에 얘가 죽으니까 지금 여기다 막 꽂는 거 자체가 그치? 이렇게 하고 장풍 쏘고 하면 되는데 꽂는 거 자체가 지금 수호물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얘를 잘 써야 돼. 다 쓰고 나서 해야 돼. 아.
하늘이라. 이건 또 뭘까? 조금만 더. 불기둥. 있었으면 화염소음을 광고 안 했겠죠? 꽈루,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좋은 하루입니다. 아, 뚜름님 안녕하세요. 이거 쓰는 법사 중에 이긴 법사를 못 봤어. 부치를 시작하죠. 도발이 안 나왔네. 끝났네. 이번에는 당신이 이겼어. 아, 근데 법사 이지랄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지금 이지랄 하는 게 말이 안 돼. 왜냐면은 안 되면 말고 그냥 슉 나가. 아, 이거 왜 투기장에서 이걸 풀어줘? 10코 요구사론으로. 그러니까 지금 법사가 개사기야. 7승 이상 결과 선택 2-3. 이거 그리고 1패도 요그사론 사기당해서 그래. 8승 이상. 네, 8승 이상. 1분 받겠습니다. 아, 3만원 후원 2550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기장은 도네이션 키는 게 좀 더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끼리 놀고 나는 나대로 놀고. 이득충들 30초 기다렸다가 멀리건 보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열받으라고 안 합니다. 아, 이거 덱 좋아요. 이게 묘실도굴꾼이 중간에 막 껴지면 좋아요. 이게 내가 보니까 나 하수인인데 좀, 그러니까 투기장 좀 해보니까 2코부터 매끄럽게 그 뭐지? 템포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2코, 3코 이득 교환 다 해놔도 요즘 2코가 2-3짜리라서 공격력이 낮아가지고 4코 툭툭 나가면 교환 다 돼 결국. 그래서 카드 치는, 아니 사기 치는 카드에다가 4코가 좀 두꺼워야 돼. 이런 거, 이런 것도 사기 치는 카드죠. 그러니까 요런 거 4코에 사기 치는 게 좀 있어야 돼. 좀 이때부터 힘이 좀 나니까. 아, 나 3코는 좀 약간 특수 능력으로 좀 비비는 것 같고.
이코는 아, 그렇게 영향력 없는 것 같아. 자 갑니다. 어 태엽두리가 좋아졌어. 옛날에 투기장에서 개꾸졌는데. 그러니까 사코가 약했잖아. 내가 막 망한 거 보면 사코 카드가 약해. 그래서 1, 2, 3코에서 안전하게 템포 플레이 다 착실히 해놔도 사코 5코에서 다 비벼져. 도발 나오고 뭐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사코가 중요하긴 했는데 더 그렇게 된 것 같아.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이거 얘가 너무 좋아. 얘가 너무 사기야. 반갑군. 이게 실제로 오코에 탁 나갔을 때 압박이 장난이 아니야. 선첩 내고 당신도 모르는 취향적인 칼 들고 조 패고 다음에 요거 내고 오코 없으면 요거 내면서 칼 갈아 끼고 첩보원 내놔. 정의를 실현하리라. 그리고 얘 사코에 그 돌돌돌돌 아 아내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느냐. 이것도 진짜 지랄 카드 중에 하나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 강소연이에요. 하하하하하하. 저 소연님 가, 목소리 아니잖아. 띠딴 졸개. 이건 또 뭘까? 용은 일단 냅둬 볼게요. 용은 맞아요? 난 묻어둘 수 있는 무덤은 없어. 난 묻어둘 수 있는 무덤은 없어. 수리 수리. 또 지랄 시작하네. 아우씨. 아우! 좋아. 나도 그래. 린데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친 창으로 몇 지랄하는 거야 이 미친놈이. 아우! 나 이 절대 못 잡아. 아, 내면 안 되지. 생각해 보자. 당장 왜 이렇게 불탐? 게임 가지고 화나네. 근데 요거 나가면 얘가 좋은데. 생각해 보자. 요거 내고 아래다 깔기? 아니면 요거 요거 박 이거 그냥 박자. 어, 어차피 도발 뚫어야 되니까. 왜 이렇게 부들부들거리세요? 핸드폰. 아 씨발. 8 10 12 영광. 내가 원하는 건 올드.
교환해도 공격력이 똑같아. 고추사장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여긴 너무 무서워요. 너 여, 근데 얘는 이것만 끊어주면 끝이야 이제. 지랄은 거기까지다. 데스윙. 오케이 오케이. 영리한 판단 항복하지. 요구근님 판단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혹시 김도님 TTS도 추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제가 추가하는 거예요? 아 그래? 반더풀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면 님도 쓰시던지 물결표 키키. 침착맨님, 침착맨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요? 숨 목이 옵니다. 예. 도네이션 오랜만에 키니까 또 맛이 있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김도 도형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야, 이거 진짜 초반에 내가 사코가 중요하다고 말하자마자 초반 지랄로 그냥 다 비벼버리네. 그 창 이거 솔직히 창으로 다 터진 거거든. 창으로 터졌어.